네. 참나. 지금 결혼도 안 한 아리따운 처녀가 시집 가가지고 애 다섯이나 낳아주면서 그렇게 알뜰살뜰 살림하고 살았는데 예. 시부모님 봉양을 잘못했다고 내쫓다니 이건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? 그때는 그게 쫓겨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. 안 그렇습니까, 윤춘호 씨? 네,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뭐도 아니에요, 또. 네, 이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곧 금방 불러드리겠지 기다렸거든요. 근데 그 기대와 달리 이 매정한 남자가 연락 한번 하지 않는 거예요. 어머. 그런데 어느 날 한 15년쯤 지났을까 찾아옵니다. 그 15년 만에 찾아온 남편을 보면서 얼마나 기대했겠어요? 날 데리러 온 건가? 그런데 웬걸 하나부터 열까지 트집을 잡기 시작하더니 작심하고 구박을 하는 거예요. 들들들 볶는 이 남자 때문에 이제 이 아내가 밤에 여종과 함께 외출을 합니다. 그런데 이 남편은 이게 이때다 싶었나 봐요. 그래서 이 긴 밤에 외출을 빌미로 삼아서 그때 당시에 이혼을 심사했었던 부서인 예조에 이혼 신청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이로 봤을 때 오늘날의 황혼 이혼인 셈입니다. 그야말로 빌미를 잡은 거네요. 그렇죠. 그리고 심지어 일부러 구박하고 못 살게 해서 나갈 수 있게 만들고. 그렇죠. 일부러가 아니겠지. 뭐가 있긴 있었겠죠. 그렇죠? 계속 그렇죠. 오모하시네요. 아니에요. 남자들이. 계속 오모하시네요. 아니, 남자들이 그냥 하는 건 없어요. 그렇죠. 사실은요. 네. 절대로. 그렇죠. 예, 딱 예조에다가 신청을 할 때 이제 네. 사유를 갖다 쭉 적어내야 되겠죠. 사유를 적었습니다. 뭐냐. 아내가 밤새 외출했는데 이건 틀림없이 딴 남자가 있는 거다. 정절을 잃었다. 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이유고요. 두 번째, 과거에도 한참 전에도 이미 아내는 그렇게 이 좋은 아내가 아니었다. 뭐라고 하냐면 시부모한테 욕도 하고 자기한테도 욕도 했다. 에? 예. 그리고 신성한 공간이 사당에 와서도 앞에 그 앞에 난동을 부리질 않아. 아이고. 이 제사를 올리는데 그 제사 음식에 안 좋은 오물을 섞지를 않나. 등등 여러 가지 사유를 적어서 아이고. 딱 신청을 한 겁니다. 네, 맞아요. 맞아. 근데 저는 말씀 듣다 보니까 조금 당시 상황이 이해가 안 가는 게 뭐가요? 이미 15년 동안이나 별거 상태였잖아요. 그렇죠. 그 첩을 맞이해서 알콩달콩 잘 살고 있었을 텐데 굳이 그 집까지 찾아가서 이래라 저래라 막 뭐 이게 마음에 안 들었네 저게 마음에 안 들었네 애초에 안 좋았네 왜 그걸 또 이렇게 들쑤셔놨을까요? 15년이면 5년도 아니고 예. 긴 시간인데 그러니까 그냥 살지? 네 그게 아마 재산 상속 문제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. 돈이군요. 네 첩으로 역시. 사는 것도 문제인데 그 첩의 자식은 서얼이라는 지위로 평생을 살아야 되거든요. 당시 서얼이라는 그 신분 계층이 감내해야 되는 그 불리함이 많았어요. 그렇죠. 대표적인 게 과거 시험에도 응시할 수가 없고 또 재산 상속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첩과 첩의 자식을 정식 부인과 정식 자녀로 만들어주고 아유. 싶었겠죠. 아유. 자,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럼 남편이 일단 이혼 신청을 했어요. 어? 그러면 뭐 받아들여졌어요? KBS